프로파일링 할 때도 과학 분석 못지않게 심리 분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사실 프로파일링은 뭐 범죄 심리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없이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들을 응용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이런 분야들이죠.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링에서 이런 심리학을 적용했던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간략히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이 사건은 2018년에 전남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을 했는데 당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던 1학년 여학생이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하죠.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버지하고 잘 아는 김 씨라는 사람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다. 그래서 우리 다른 친구들이 약속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엄마는 김 씨 집을 찾아갑니다. 네. 찾아갔더니 김 씨가 이 엄마를 보는 순간 갑자기 뒷문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.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의심점이 굉장히 높아지죠.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. 이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한 우리 딸이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. 해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. 그런데 다음날 아침 6시경에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공장 인근에서 목을 매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. 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10대 여고생의 행적이 닷새째 묘연합니다. 앞서 A양은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. A양이 사라진 다음날 아침 아버지 친구인 51살 B씨는 집 근처 철도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사망 현장을 가서 봤더니 타살의 혐의는 전혀 없었고 모든 정황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으로 밝혀집니다. 약간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용의자죠. 사람이 사망을 한 거네요. 그렇죠.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. 유력한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만난 김 씨도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슨 범죄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렇죠. 범죄가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. 일단 아이를 찾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은 과연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이 상황만 가지고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어디에 실종된 아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. 그걸 이제 심리학적 재구성이라고 하는데요. 6월 12일 날 아버지 친구 김 씨가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제안을 합니다. 이 아이는 굉장히 성실하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였었는데 그래도 뭐 가게에 좀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수락을 하고 나간 것이 문자에서 발견이 됐어요. 김 씨는 A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A양은 실종 전날 친구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 또 자신이 위험하면 신고해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. 그런데 이틀 후에 김 씨가 자신의 직업과는 관계없는 낫하고 전기 이발기가 있어요. 머리를 깎는 이거를 구입한 흔적이 나타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까지 구입한 그런 흔적이 나타나죠. 명백하게 지금 어떤 일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나서 실종 당일에 사실 직접 둘이 만나는 장면을 찍히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2시 15분경에 김 씨 차량이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한 야산 이 야산으로 막 이동을 하는 흔적들을 이제 포착을 합니다. 김 씨 차량이. 예, 김 씨 차량이. 그런데 그 야산 밑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차가 머물러 있는 그 정황을 발견을 해요. 굉장히 의심스러워지죠. 그로부터 한 2시간 정도가 지난 4시 24분에 이 양의 휴대폰이 꺼져버립니다. 경찰은 이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야산에서 아버지 친구로 언급된 51살 김모 씨의 차량이 머물렀던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. 분명히 CCTV에 포착이 된 이런 상황인데 관건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아이가 정말 그 시간에 같이 있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.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언제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죠.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김 씨 행적을 살펴보면 더 의심스러운 것이 5시 한 10분경에 집에 도착을 하는데 자신의 차를 일단 세차를 하기 시작합니다. 네. 세차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그날 입고 외출했던 옷을 마당에서 태우는 장면이 또 목격이 돼요.
뭔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유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. 그렇게 이제 수색을 하던 중에 결국 8일 만에 그 동선상에 있는 산 정상에서 시신은 발견이 됩니다. 아르바이트 소개를 받는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여고생 A양이 실종된 지 8일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차량에서 발견된 이발 도구와 낫에서도 A양의 DNA가 나왔습니다. 그렇다면 범인으로 이제 지목된 이 범죄자는 이미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고 피해자도 사망한 것이 확인이 됐고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프로파일러들이 활용한 것이 바로 심리부검입니다. 심리부검? 심리부검. 심리부검이라는 게 뭔가요? 뭐 일기에서부터 유서 그리고 고인이 되신 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지인분들 다 찾아가서 수백 개의 문항을 여쭤보는 거죠.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다 보는데 실제 수사, 법정 이런 쪽에 계신 분들한테 특이한 또 시그널이 될 때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연구된 분야들 이제 심리부검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여러 명이 모입니다. 네. 모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인들, 전 직장 동료 이 다양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를 쫙 수집을 하죠. 수집을 해서 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사람이 평상시 이 마을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악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. 굉장히 평상시에 살아오는 과정에서 성적인 것에 아주 집착을 하고 있었던 흔적들이 나타나고요. 특히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주 강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. 상당한 강박적인 어떤 불안과 또 그 불안에서 야기되는 아주 완벽주의적인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정말 촘촘히 쪼개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아주 불안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충동적으로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해왔을 것이다. 왜냐하면 물건들, 예를 들면 수면 유도제라든지 전기 이발기,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낫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구입한 걸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도구들이 필요한 굉장히 성도착증적인 어떤 범죄를 준비해왔을 것이다. 그렇다면 피해자인 이 모양은 결국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추론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. 경찰은 김 씨 집에 있던 전기이발기에서 이 양의 유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시신 발견 당시 머리카락이 없었던 것은 김 씨가 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김 씨는 왜 자살을 택한 것일까요? 앞에 그런 성격들이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? 저는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. 특히 자신의 기준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이런 감정들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이 준비한 이 계획에 뭔가 잘못되는 순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뭐 죄책감,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어떤 수치심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가 떠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.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뭐 그렇게 혐의를 받다가 자살하고 이런 것을 네네. 최종적 형태의 가해라고 표현하거든요. 정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. 어느 한편에서 죽음으로 내 죄를 갚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영원히 진실을 밝힐 수 없이 남겨진 피해자에게 오롯이 모든 것을 다 네가 갚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영원히 은폐해버린 걸 수도 그렇죠. 있다는 뜻이죠. 그렇죠.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옥중에서 자살을 했었습니다. 이때 피해자의 한 어머니가 기사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다.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저렇게 이기적인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이해하는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